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 바로 제가 조카가 있는 곳에 또 왔습니다. 바로 최근에 태어났던 우리 이웃지 수달의 돌체 라떼 아기인 새끼 수달 오카가 이제 드디어 눈을 떴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래서 돌잔치 하기 전에 원래 돌잔치 한테 오려고 했었는데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리고 이 근방에 온 겸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들어가서 우리 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겠니? 으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바나나입니다. 그만 따라와. 바나나. 바나나, 그만 따라와. 너 또 침묻히러 왔지? 뭐야. 여러분, 수달부로 들어가기 전에 꼭 거쳐야만 한다는 이 귀여움. 안녕, 프레이로.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진짜 잘 맞춰온 게 또 모카가 지금 밥 먹는 시간이라고 해서 딱 적당하게 왔습니다. 아, 모카 엄청 컸나요? 모카 진짜 많이 컸어요. 지금 보시면. 아, 저 그때 왔을 때가 60g이었나? 그때 90g이었나? 처음이 75g이었고 지금은 거의 뭐 500g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와, 진짜요? 이제 거의 수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제 수달 됐어요? 네, 이제 그때는 수달... 그 아기 고양이 같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고양이라고 하셨는데 네. 진짜 수달 같이 됐습니다. 오. 야, 이제 풀장 오픈했네, 워터파크. 야, 좀만 있으면 이제 모카도 이게 나와가지고 아장아장 잘 놀겠구만. 그때 장난감 제가 또 많이 사야겠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좋은 수달이 좋아하는 걸 찾았거든요. 아, 진짜요?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엄청 더워요. 또 모카야, 삼촌 왔다. 아이고, 돌체예요. 돌체 삼촌 왔어요. 응? 아이고, 어떡해, 너무 예뻐. 여러분, 그, 이 친구는 그 천연기념물은 아니고요, 작은 발톱 수달이라고 합니다. 댓글에 많이 남겨져 있어서 바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기 안에 이제 라떼랑 모카가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깨워서 밥을 먹이긴 해야 되는데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돌체 안녕. 아이고. 뭐야, 라떼? 뭐야, 모카 다 컸어. 어떡해, 모카 초등학생 됐어. 지금 라떼가 지금 저거 받아 먹는 거예요, 사료. 지금도 전 잘 먹이나요? 지금도 계속 애기가 물고는 있는데. 네네. 체중이 많이 안 변하는 것 같고. 아, 그 젖이 이제 뗄 때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돌체 오늘따라 장난기가 많네. 지금 라떼랑 모카 일어나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돌체야, 이 워터파크 언제 개장하냐? 어? 언제? 말하고 들어가. 어, 그래. 라떼야, 나오면 안 되니? 이제 모카 맘마 먹어야 돼. 지금 30분 지났어. 아, 아, 라떼가 너무 안 나와서 지금 돌체 노는 거 보여주면 나온다고 해서 여기다 미꾸라지 풀어주시네요. 어이구, 좋다. 어이구, 재밌다. 라떼야, 아이고, 재밌다. 라떼야, 아이고, 재밌다. 돌체, 어, 잡았네. 오, 야, 역시.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야, 이거 바로 성공했다. 성공, 방금 나온 거 보셨죠, 여러분? 아이고, 라떼 안녕. 아이고. 감격. 야, 우와. 손 한 손만 했는데, 이제 두 손으로도. 우와. 우와, 눈 떴어. 앉아볼까요? 아이고, 삐약삐약 뿌리네네. 어휴, 어, 진짜 수달 소리 나요. 돌체 라떼가 냈던 소리가 나네요. 아이고. 여러분, 이제 제법 그때 하얀 털이 좀 사라지면서 우리 모카 친구가 많이 컸습니다. 삼촌이 돌잔치 여러 개 좀 했어요. 머리도 둥글둥글해지고, 크기로 봐서는 한 손에 안 올라갈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아, 너무 잘 커서 너무 좋다. 근데 지금 모카 친구는 한쪽 눈만 떴어요. 체중계가 작아서 키를 높였어요. 아, 체중계. 저의 그 버블이 너무 작아가지고. 어, 많이 컸다는 거구만. 이제 뛰어다니고. 잘해.
67g. 이제 쫑알쫑알 잘 걸어다니네. 모카가 계속 이렇게 안 만져주면은 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제 맛만 먹어야 돼. 그럼 모카 맛마줄 때 밤에도 먹이세요? 새벽에 먹이죠. 아, 새벽에도 먹여요? 아, 4번 정도는 줘야 돼요. 4번 줘요? 아, 야, 그래서 이렇게 많이 걷구나. 여러분들 진짜 신기하죠?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만큼 컸다라는 게. 아이고, 시골거려. 아이고, 아이고, 잘 먹는다. 이렇게 오물쭈물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되게 징징거리면서 먹네. 아이고, 편식하면 안 되는데. 지금 모카 친구가 여기 왼쪽 눈인가? 오른쪽 눈은 진짜 잘 떴고요. 쫀쫀하게 잘 떴고 반대쪽 눈은 아직 반 정도 떴어요. 자세 뭐야 이거? 아이고 진짜 엄청 조용해졌다. 지금 딱 좋은가 보다. 또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 지금 모카가 어제부터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딱 이렇게 좀 걷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까 먹다 안 먹다 먹다 안 먹다 그러네요. 지금 보면은 꼬리도 이거 이제 숲을 갔다. 야, 그때 고양이인 줄 알았어요. 아, 이제 약간 모카의 성질이 약간 보이는데. 뒤집어요. 그렇지. 아이고 잘했다. 근데 모카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발톱이 있었죠? 밥 먹다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체온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돼서 이렇게 손을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인데 곤이 잠드네요, 조금씩. 노곤노곤해지지? 방금처럼 해서 하루에 4번씩 먹인다고 합니다. 아이고, 모카야. 아이고, 이제 밥 다 먹고 이제 엄마한테. 아이고. 아이고 엄청 찾았어. 둘 다 껴안고 있네. 아이고 돌체는 또 놀고 왔구나. 몸 젖었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모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는 돌아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먹이 구해오고 엄마는 또 이렇게 꼭 파고 들어간다. 아 이제 모카 이제 며칠 동안 못 보겠네 또. 그리고 그 구독자분들이 막 그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수달 개인이 키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줄 수 있나요? 일단은 수달은 개인은 키울 수 없고요, 한국에서는. 저희는 아무래도 나라의 정식 허가를 받고 키우고 있는 동물원이기 때문에 네. 키울 수 있습니다. 네, 들으셨죠? 여러분 이제 이거 합법적으로 기르는 거고 우리나라 수달은 천연기념물이라서 사육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작은 발톱 수달이라고 해가지고 동남아시아에서 온 우리 수달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은 사이테스 종으로 서류 허가 받고 이제 동물원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고 있는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난리 났다. 아이고 돌체야. 요즘에 이제 라떼가 이제 응? 딸내미랑 둘이 놀아가지고 심심하겠네. 응? 그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가끔 댓글 보면은 이거는 이제 또 돌체 라떼 모카랑 상관은 없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댓글 보면은 가끔 바다에서 해달을 봤다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웃집 수달님께서 예전에 이쪽에다가 이제 자문을 구했는데, 해달을 우리나라에 서식했다고 이제 발견된 적이 없고, 일본 북부부터 캘리포니아랑 이제 태평양 그 부근에 굉장히 해달이 많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해달이 작지가 않고,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해달이 이만한데, 그 작은 발톱 수달은 요만해요. 덩치 차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는 친구가 여기 유라시아 수달.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바로 이 친구, 큰 수달. 헐크 수달. 괴물 수달이라 불리는 친구가 바로 큰 수달 친구입니다. 이처럼 이게 다양한 수달이 전 세계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 해달 없습니다.